코로나 끝나고 코로나 끝나고 아마존 가겠습니다. 오케이 알겠습니다. TV 예, 안녕하세요. 애니멀로 TV의 테드 이게입니다. 아, 여러분 코로나 조심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저희가 오늘 영상으로 다시 찾아왔는데요. 애니멀로 하면 여러분들은 뭐가 떠오르시나요? 특히 뭐 떠올라요? 불생활 만물 박사요. 아, 대부분의 레이아웃들 대부분 보면 비오톱 스타일이에요. 스타일이죠. 예, 왜냐하면 네, 스타일. 이제 DK가 이제 레이아웃을 거의 대부분 담당하고 있기 때문에 비오톱 스타일로 저희가 꾸미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저희가 이제 좀 계속 얘기를 계속 해봤잖아요. 저한테 기습 질문을 하나 그냥 하다가 지나가다 하더라고요. 예, 어떤 질문이었죠? 비오톱이 뭔지 아냐? 네. 네, 정확한 비오톱의 정의를 아시냐고 네, 물어봤어요. 저는 이렇게 제가 이제 답변을 한 게 그냥 물 속에 있는 그 장면을 이렇게 좀 가져와서, 그러니까 상상이죠. 뭐 저희가 물 속으로 들어갈 수 없잖아요. 상상해서 약간 뭔가 자연스러운 듯한 그런 모습을 꾸며놓은 게 비오톱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맞습니다. 예. 맞아요. 대충 맞는 맥락이고. 예. 오늘 컨텐츠를 저희가 왜 준비했죠? 눈이 와서. 밖에 나갈 일이 없어가지고. 그냥 카메라 켰습니다. 아니, 왜 했어요?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말고. 네. 일단은 제가 막 비오톱을 많이 하는데, 네, 뭐 제가 옛날부터 제 블로그도 그렇고 이런 것들을 꾸며놓은 걸 많이 보셨을 거예요. 근데 사실상 거기에 제대로 된 비오톱은 없습니다. 아. 그러니까 예를 들면 환경을 꾸며놓으면 거기에 맞는 그 환경, 예를 들면 아마존도 엄청 길잖아요. 네. 아마존도 그 군데군데 모습이 다르단 말이에요. 네. 근데 거기에 꾸미고 거기에서 사는 그 물고기를 키워야 될 거 아니에요. 네. 근데 그것보다는 제가 항상 강조하게 있었어요. 비오톱인데 국내에서 실현 가능한 수준에서 그냥 만족하면 된다 라고 네, 하고 계속 했었는데 네, 저희 영상을 보시거나 제 블로그를 보시거나 옛날에 막 했던 분들이 딱 비오톱 하면 딱 고정화된 스테레오타입이 있어요. 아. 바로 갈색 물에다가 어두컴컴하고 거기에 MJ 다니고 디스코스 있고 막 카디널 있고 많이 봤죠. 맞아요, 맞아요. 그래서 아, 이건 안 되겠다. 내 잘못도 좀 많구나. 아, 크구나. 라는 생각이 있어서. 예. 어차피 제가 뭐, 네이처보다는 비오톱 쪽이 원래 맞으니까, 이제는 저희 어항 하나하나를, 진짜 그, 지역별로, 뭐, 예, 대륙이면 대륙, 예, 지역별로 해서, 특정 고기들이 사는 그 지류, 아니면 그 일부분을 꾸미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예, 그 친구들을 뭐, 사육하면서 번식되면 번식도 되고, 예, 거의 안 건드릴 거예요. 예, 그래서 그런 식으로. 전체 다, 물론 지금도 비오톱 스타일의 어항이긴 하지만, 이제는 정말 레알 비오톱으로 네, 간다. 보통 거죠. 이런 것들은 예, 유튜브 자료 보면, 예, 언더워터, 아마존 이렇게 예, 치거나 하면 다 물속 볼 수 있어요. 예. 특정 지역들. 예. 보세마니 레인보우들도 그렇고, 쟤네 파란 물에 살기도 하고, 바다 같은 물에 살기도 해요, 보세마니가. 근데 또 아닌 것도 있거든요. 이게 그런 것들에서 한 부분을 해서 저희가 이름을 지어줄 겁니다. 어항별로. 네. 아. 시기별로 익어가는 모습과 뭐 예, 이런 것들을 좀 저희가 번식도 가능하면 하고. 네. 예. 보세마니 번식 잘 돼요. 네. 뭐 이런 것들. 보세마니. 네. 괜찮네요. 그렇게 하면 예, 제대로 된 비오톱이고 또 정확한 정보를 드릴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예, 우리나라 뭐 왕수천을 제대로 예, 했었잖아요. 왕수천. 진짜 제가 왕수천에 새집한 걸 그대로 예, 왕수천에 사는 애들을 집어넣었어요. 예. 네. 근데 그런 것처럼 동남아면 동남아, 아프리카면 아프리카, 저기 오세아니아 오세아니아, 북미, 남미 뭐 이런 것들을 컨셉을 딱딱딱 정해서 우리나라면 또 우리나라. 네. 예. 어항별로 이름을 지어주죠. 예, 오케이. 네. 알겠습니다. 저희가 지어가지고 예, 이렇게 운영을 예,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진짜 이제 모든 스튜디오에 있는 어항들을 정말 지역별로 그리고 진짜 비오톱 어항으로 한번 꾸며본다고 합니다. 다시 세팅 들어가는 거죠? 큰 변화는 없을 거예요. 여기서 예, 알겠습니다. 예. 큰 변화는 없다고 합니다. 여러분 네, 제발 좀 예, 이거 기억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아, 그리고 우리 아크릴 어항은 제 메인으로 바꿀 겁니다. 뭐죠? 해수요. 남입니다. 네. 해수 아닌가요? 아닙니다.
근데 메인은 아크 형은 예. 남미로 가서 여기에 해보고 싶은 게 있어요 좀. 네. 하나하나 스토리랑 뭐 이런 것들을 채워나가면서 여러분들 보여드리고 그 현지 실제 있는 해외 유튜버분들이 언더워터 찍은 것들을 같이 보여드리면서 여기는 이런 애들이 삽니다 이런 거 이렇게 좀 보여드릴게요. 너무 저희가 비오토 하면 보이는 그것만 사로잡혀서 저부터가 잘못된 정보를 주는 것 같아서. 그러니까 물속 장면을 상상해서 하신 거죠 사실. 맞나요? 상상은 아니에요. 많이 봤어요. 어마어마하게 많이 봤어요. 물속을요? 네. 아마존? 그쵸? 찍어온 게 있어요. 아, 찍어온 게 있으니까. 네. 실제로는 못 보여. 어떻게 가요? 네. 나중에 갑시다. 코로나 끝나고. 코로나 끝나고 아마존 가겠습니다. 오케이,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그렇게 한번 네. 진행해 보도록 하고, 마지막인가요? 몰라요. 뭐, 계속 업고 다시 하고, 업고 하고, 그런 네. 맛도 좀 있죠, 원래. 네, 알겠습니다. 네. 아무튼 스토리를 한번 잘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기대해 주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지금까지 애니멀로 TV의 테드. 불안하지 속을 알죠? 몰라요. BK였습니다. 안녕. 끝. 애니멀로 TV.